안녕하세요. 베리나이스 주석입니다. 오늘도 홍삼이랑 비상균 먹고 가야지. 도착! 오늘은 고프로 들고 왔어요. 말레이시아 갈치인 고프로를 한번 찍어보기 오랜만에. 예, 추억. 야, 성현아 생일 축하한다. 고맙습니다. 나 네 이름 알겠어. 아, 생일 축하한다. 성현아, 와. 야, 잘한다, 잘해. 야, 잘한다. 아, 생일 축하한다. 경기 운영 잘한다. 나 이제, 나 이제 운동한다. 와, 뭐라고? 제 이 고등학교 때 이제 했던 이 모습 그대로입니다. 우리 현대고등학교 애들이야? 네. 똑같이 이거 했죠. 안녕하세요. 저 사무실로 갔다 오는 거. 너네 고등학생이야? 안녕하세요. 네. 네. SCV인데? SCV야. 안녕하세요. 아, 우리 고등학생들. 야, 군수가 뒤로, 내 뒤로. 야, 나와, 나와. 아, 오늘 감독님 원래 커피차 써야 되는데 감독님 팬분께서 커피차를 보내주셨어요. 아, 감독님 돈이 아니에요? 아니야. 그럼 감독님 공항 가셔서 감독님 사셔야겠네요. 아니야, 그건 또 따로 있어. 또 말레이시아 가셔서 또 사셔야. 그럼 그럼 거기서 사야지. 감독님한테 먹어요. 이게 뭘 무시하는 거야? 네? 정기우자, 정기우. 귀엽게 나온다. 얘는 이게 더 귀엽게 나온다. 그치? 이거는 별론데 여긴 더 귀엽게 나와. 이거요? 저 안 굴려요. 어디 가서. 야, 저? 야, 어디 가서 쳐봐라. 야, 이거 딱. 아, 이달의 감독상. 재상아. 감독님, 잘 먹게요. 잘 먹게요. 근데 감독님 끝나고 그건 하나 남았어. 뭐 아그씨 아그씨 메뉴 어딨어? 팬분이 뭐예요? 메뉴 뭐 묻히고 왔어. 메뉴 어딨어? 먹다가 급하게 왔어. 초콜라테 줘. 초콜라테. 뭐 먹을까? 뭐 먹을까? 야, 너 뭐 먹을 거야? 바닐라 라떼. 코스라면 할 거 안 할 거? 이거요? 알겠습니다. 무조건 해. 네, 이번 주에요. 네, 내일에. 조금 안 주면 조금 안 주면 회사 끼어서 한 개 타는 네, 감사합니다. 친구한테 영상 편지 좀 친구 인사드릴게요. 어? 괜찮아, 안녕. 자, 저 너무 시끄러워서 안 들렸어. 뭐라고? 그래요? 다시. 너 네 친구가 많이 봐? 네. 맨날 먹었냐. 그래서 저 친구가 축구했었는데 골키퍼였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그때 볼 살리기 할 때 골키퍼 이름 막 되게 했잖아요. 그래서 막 자기 이름이 안 해지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걔는 다 보거든요. 의찬이라고 지금 축구 안 하는데. 아, 의찬 보고 있니? 형, 제가 컴퓨터 잘 따드릴까요? 제가 이렇게 기둥 서 있다며요. 형이 이렇게 레오 이러면서 가요. 왜 지금 기둥 서 있는 거야? 아, 죽으라고. 안해 안해. 너 몇 학년이야? 저 고등학교 1학년. 이제 1학년 너는? 저 2학년. 2학년? 얘가 많이 괴롭혀? 아니요. 착하지? 파이팅해. 오, 오, 좋아 보인다. 자, 동환이 또 이거 샀지. 이거 무조건 필수지. 해외에 가려면 이거 좋네. 나는 이미 5년 전에 있던 거 가져가야지. 말레이시아가 이거죠? 어, 맞아. 세 개. 짠, 말레이시아 갈 짐을 싸야죠. 거기는 덥기 때문에 이렇게 반팔 같은 것만 챙겼어요. 그리고 이게 심심할 수도 있으니까 오락기, 플스. 이거 무조건 챙겨야지. 이거 챙기고. 축구화랑 장갑은 여기 있는데 따로 해가 되어서 그냥 냅두고 짐 두 개. 여기는 혹시 모르니까 먹을 거. 먹을 거 살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들어가도 돼요? 들어오세요. 너무 지저분해서 신발 신고 들어가나요? 아, 네. 외국 스타일인가? 너무 더럽죠? 저희가 지금 내일모레 말레이시아를 떠나서 깨끗한데 카메라 항상 돌아가고 계시는데 그냥 뭐 소리가 들길래 그냥 저도 저거 쓰거든요. 저도 저거 쓰거든요. 이걸로만 하세요? 네, 저도 이거 선배님이시니까 저도 아, 네, 알고 있어요. 조세혁 방은 옷 입고 이청용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 지금 오늘 조세혁 선수 보고 싶다. 나가! 여기서 지금 완전 생활 하시는 건가요? 저는 안 해도 나가서 생활 살고 이제 어린 친구들, 어린 친구들만 숙소 생활. 나이트가 꽤 많이 나시잖아요? 네. 뭐 어떻게 많이 불편하시죠? 아유, 편해요. 나가고 따로 얘기할까요? 방송은 되게 편하고 어차피 거의 혼자 지내다시피 하니까. 근데 방에 거의 안 들어와요. 불편할까봐. 아, 그러면 그 형이 우리 피자 어린이 당사님 방 같이 혼자 들어오면은 다 면도 가잖아요. 그런데 방송 가면서 이거 일하는 데서 죽고 근데 다들 그 유튜브 하시잖아요. 네네. 이런 식으로 가끔 앉아있지. 처음 봐요. 그쵸. 네. 그냥 막 즉흥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막 이분도 유튜버가 아니고 여기서 시켜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되게 어색해. 이렇게 시켜도 네. 막 하기 싫어 막. 네. 하라는 대로. 저도 이거 하나 들고 뭐 저도 여행하는 집인데 이거만 하나 들고 여행하거든요. 저 상황 왔을 때 바로 저는 네, 저 집에 돼 있는데 그러니까 기획을 다 하시니까 지금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럼 편집은 다 직접 하셔야 돼요? 네, 저희 다 저희 직업이니까 네. 선수 같은 거죠, 저희. 아, 여기 또 처음 와보는 곳이네. 자,
우리 유튜브 선배님들이랑 운동 끝나고 여기 뭐 촬영한다 해갖고 일로 왔어요. 아직 어색해.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가고 있어. 부끄러워서 멀리서 찍어야 돼요. 벌써 힘들어요. 이렇게. 우리 선배님들. 야, 진짜 무슨 체력이 좀 누가 있네. 벌써 힘들어? 오피셜 지금 내일까지 올라와야 돼. 아, 무슨 오피셜 힘들 찍어.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이 그래서 잘 뛰는 거예요. 잘 뛰는 이유가 있어. 저 같으면 오피셜 찍고 이제 나간다 할 것 같아. 인생. 아니, 너무 좋네. 짠. 대굴님 다이빙. 4명의 유튜버가 모였습니다. 진짜 이쁘다. 좀 진짜 이쁘다. 좀 좋으시겠어요? 저는 진짜 영광입니다. 자, 1, 2, 3, 4. 하나, 둘, 셋. 짠. 이제 집에 와서 머리 자르러 가야지. 숨만 좀 치게요. 짧게는 안 자를 거야. 저녁 먹고 들어와야지. 오잉? 자기. 집에 오니까 에뛰드에서 고맙다고 와이프 거 보내준다고 그래서 이렇게 보내줬어요. 짠, 감사합니다. 나는 다 모르는 건데 와이프는 다 아는 거지. 여자 거라. 토너, 에멀전, 크림, 슬리핑팩. 이건 틴트. 틴트 입술? 응. 이거는 아이섀도우가. 아, 나 옆에 눈 멍들었을 때 비슷한 거? 이건 어디 거 같았어? 이거 눈 여기 아이섀도우 칠할 때 이거 쓰는 거. 나 이렇게 칠한 거? 근데 순정이랑 또 그거네. 순정이 좋다고 하더라고. 이제 머리 자르러 가야지. 자, 스컹크웍스 뒤편에 주차하고 머리 자르러 가는 중이에요. 스컹크웍스에서 자기 음료수 하나 사줄게. 오랜만에 이 조그만 카메라 들고 다니니까 안 부끄럽다. 나는 부끄럽다. 눈치는 보게 되는데 그렇게 부끄럽진 않다. 아, 난 부끄럽다. 자기 집 어깨동무 하고 있어서 더 부끄럽다. 이렇게 자, 고개 들어. 자기 우리 나중에 여기 한번 가자. 배말 갈국수. 태화강점 자주 갔었는데. 근데 나 작년에 먹고 못 먹은 것 같아. 그거. 여기 맛있잖아. 여기 있고. 백신 패스 때문에. 일단 스컹크웍스 가서 사갖고 가면은 딱이야. 지금 56분이야. 좋았어. 오케이. 모카본 하나 남았네. 빨리 오세요. 아, 나중에 올라가는구나. 양보할게요. 아, 이거 이렇게 파는구나. 저 저번에 집에서 먹었는데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뭐 강추 강추. 오미자. 오미자 뭐? 에이드. 에이드. 스컹크. 갑시다, 미영씨. 자를 머리가 없는데. 옆에 붙이고 있어. 어때? 응? 청학동 봉자 같아. 짠. 깔끔해졌지? 응. 자기? 여기를 붙여갖고, 붕드는 게 없어졌어. 이제 가자. 자기 지금 이 머리 스타일이 좀 더 길잖아? 세르히오 라모스라고, 지금 파리 생제르맹에 있는 애 있어. 우리 정승현 선수가 우상인, 정승현의 우상. 승현아, 보고 있냐? 세르히오 라모스 머리다. 조금만 더 길면. 멋있지? 자. 승현이 군대 가서 빡빡인데. 승현아, 너도 이렇게 길러. 제대하고. 자, 이제 돼지갈비 먹으러 한가위 갑시다. 한가위 맞나? 거기가 너무 좋더라고. 야, 밥 다 먹고 여기 한참 더 올라가면 커피가 무료예요. 아이스티랑. 그래서 받아서 가는 중인데 우리 정동식 주신님한테 팔로우 신청 왔어. 그래서 마팔했어. 그치? 동식이 형, 동식이 형한테 팔로우 신청 왔어. 형이지 않아? 형이라고 해도 돼? 나이 차이 얼마 안 날 것 같은데 나랑? 아닌가? 나이 차이 얼마, 동식이 형 저랑 얼마 차이 안 나시죠? 편하게 부를게요. 다음에 경기장에서 봬요. 오늘 하루도 길었네. 긴 하루야. 이거는 나중에 올려야겠다. 오늘 하루, 오늘 성준이 생일이었지. 오늘 하루 끝.